모델링한 파일을 3D 프린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STL의 덩어리 파일을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G코드 파일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 큐라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라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일단 1차적으로 영어로 설치가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우선 여기 얼티메이커에서 프리퍼런스에 가서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바꿔서 사용하면 더 편하겠죠? 프로그램을 껐다 켜줍니다. 자, 이렇게 큐라가 한글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프린터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그 프린터에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나는 아직 프린터가 없지만 슬라이싱 과정을 보고 싶다 하면요, 책과 마찬가지로 B네트워크 프린터에서 크릴리티 그리고 엔더3를 등록해서 일단 슬라이싱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화면이 이제 프린팅한 가능한 영역을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퓨전에서 모델링한 파일을 여기 파일 열기를 통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 안에다가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댕댕이 이름이 적힌 모델링 하나, 그리고 이름이 안 적힌 뼈다귀 모양의 모델링 하나를 불러왔는데요. 슬라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 세팅 값으로 슬라이싱이 진행되면서 프린팅 시간과 그 다음에 예상되는 재료 사용량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3D 프린터의 장점이 이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키울 수 있다는 건데요. 모델링을 클릭하고 이 옆에 있는 사이즈를 클릭해서요, 100이 아니라 이제 50으로 치게 되면 사이즈가 줄게 됩니다. 이 객체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제해서 하나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할 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글자를 표현하려고 하면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반려동물 목걸이에서는 이 큐라 세팅을 건드릴 거는 딱히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 세팅 안에서 슬라이스를 하고 출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출력 시간을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기본 세팅을 로우 세팅으로만 바꿔서 슬라이싱을 해도 칡 높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출력 시간은 줄게 됩니다. 슬라이싱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재료가 어떻게 층층층 쌓여서 출력하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작하고 면적이 넓은 이런 출력물은 쉽게 출력할 수 있는 편입니다.